지난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 거래 사건 10건 중 7건은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에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109건의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77건으로 전체 70.7%에 달합니다. 이어 시세 조종 11.9%, 부정거래 9.2% 순으로 집계됐습니다.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65.1%, 코스피가 28.4%를 기록했습니다.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극복과 기업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.